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개인적으로 닭갈비 참 좋아하는데 닭갈비가 그 맛을 인정받았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닭갈비가 세계 미식 여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가 고른 세계 최고의 볶음 요리 50선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미식 여행 웹사이트 테이스트 아틀라스가 최근 공개한 세계 최고의 볶음 요리 50선에 따르면 닭갈비는 5점 만점에 4.7점을 받아 2위에 올랐습니다. 태국의 팟 카프라우가 1위, 에피토피아의 팁스가 3위, 이 밖에도 페루, 로모살타도, 또 중국의 비프 차오편 등의 세계적인 인기 요리들과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약 만 개가 넘는 음식과 다양한 나라의 식당을 소개하는 미식 여행 전문 웹사이트로 세계 미식 지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 평가에서 닭갈비는 1위를 차지한 태국의 볶음 요리 팟 크라파오와 단 0.1점 차이로 2위에 올랐는데요. 닭갈비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84%,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닭갈비 외에도 한국 음식 중에는 잡채와 낙지볶음, 닭볶음탕 등이 최고의 볶음 요리 5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테이스트 아틀라스는 닭갈비를 춘천의 향토 요리라고 소개하면서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을 때 종업원이 손님에게 재료를 가져와 손님의 자리에서 요리한다며 닭갈비 식당의 풍경도 이색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